26일 이후를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아TI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관점에서의 오늘의 동향, 이슈 뭐가 있는지 한번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뭐 참고 영상으로만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1%대의 상세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표적인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을 공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결국에 대표적인 남북 경협주, 대북 경협주로서의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큰 폭의 상승 흐름들을 보였던 것도 결국에 남북 경협 이슈 때문이었고 이전에 이런 장대 양봉을 만들거나 상한가를 포함한 급등을 보일 때도 대부분 다 남북 경협 이슈와 관련된 어떤 사항들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전 2018년도에도 역시나 남북 경협 이슈 속에서 강한 상승 흐름들을 보였기 때문에 이 종목은 결국에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남북 경협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또 부각이 되어야지만 현재 흐름에서 벗어나서 탄력 있는 모습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이번 이제 남북 통신선이 이번에 좀 복구가 되면서 급등을 보였다가 그게 또 단절이 되면서 또 떨어지면서 상승분을 대부분 좀 반납을 했어요. 근데 뭐 기술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때 이렇게 강하게 거래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하락과 조정 흐름에서는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다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이것도 하나의 어떠한 이제 과정이다, 매집의 하나의 좀 과정이 아닌가라고 의심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만 거래량이 빡 터졌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고 상승 시에만 거래량이 터지고 하락하거나 횡보하는 흐름에서는 전혀 거래량이 없는 모습이에요. 음봉에 어떠한 대량 거래량이 실리지 않는다라는 점도 사실상 이 부분들을 좋게 해석하는 제 개인적인 하나의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결국에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맞지 않아서 주가가 시세나 이런 부분들이 분출되지 않을 뿐 현재 어떠한 이제 박스권 흐름들을 통해서 힘을 열심히 좀 모아가고 있는 그런 이제 과정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이제 하나의 큰 박스권 흐름들 속에서 이 중간중간에 터지는 이런 양봉들이 결과적으로 하나의 좀 매집봉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지금 오랜 기간 횡보기간을 거치면서 대아TI가 역배열 하락 추세에서 정배열로 완전히 좀 돌려놓은 그런 이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이제 올 전반기 흐름만 보더라도 뭔가 남북관계에 대한 어떠한 이제 냉랭함이 있었죠. 냉랭함이 있었는데 뭔가 좀 관계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적인 요소가 최근에 계속 꼽히고 있습니다. 뭐 성김 대북 특별 대표도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방문을 해서 뭔가 인도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을 또 했었고요. 그리고 차기 어떤 대선 주자들의 좀 대북 정책 속에서도 이런 이제 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라고 보는 게 얼마 전에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뭐 이제 철도 부분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뭐 대북 면제 사업이었나요? 한번 다시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때 당시에 어떠한 한 대북 정책 공약으로서 이렇게 좀 내놨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 개성공단이나 안보리 대북 제재의 대상의 면제를 추진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풀고 철도 연결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남북 경협주들이 하나의 대북 정책 뭐 선거 공약 이런 쪽으로의 또 편승할 가능성도 올 하반기에 상당히 좀 열려져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뭔가 남북 간의 어떤 대화 가능성도 올 하반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또 높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역시나 이제 남북 경협주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뭐 대표적으로 일신석재나 이런 종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난티나 이런 종목들도 있겠고 다만 이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제 좀 바닥에서 정배열로 돌리고 상승을 좀 준비하고 있는 뭐 그런 단계인 거죠. 푸른 기술이나 이런 종목들도 주가가 뭐 많이 올라간 것 없이 횡보하면서 상승을 좀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 거고 뭐 인디에프, 신원 이런 종목들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뭐 최근에 뭐 많이 올라 요건 좀 많이 올라갔네요. 뭐 남해와 뭐 이런 종목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보면 남북 경협주들이 많이 올라간 것이 사실 뭐 그렇게 많이 없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DRTI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좀 없다.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동안에 지난주 뭐 내내 좀 어떻게 보면 조정 국면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좀 제한적이었고, 이번 주 들어서는 이제 5일선 위로 안착을 하면서 단기적인 조정 마무리하고 방향 전환까지 해놓은 상황입니다. 워낙에 뉴스에 따라서 움직임이 강한 종목이다 보니까 언제든지 뭐 뉴스 하나 정도 또 좋은 뉴스 나오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급등 흐름들을 가져가는 게 결코 이상하지는 않는데 저는 26일 이후를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아시죠? 16일부터 26일까지 연합훈련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어떤 관객에서는 사실 좀 어렵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북한이 좀 조용히만 있어주면, 조용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만 있어주면, 이후에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메시지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아, 우리가 한미훈련 기간에 북한이 도발을 안 했다? 그렇다면 이거는 좀 대화의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어떠한 이제 긍정적인 해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그렇게 됐을 때 다시 한번 더 남북 경협주로 수급이 좀 몰리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될수 있다라고도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는 지금 이제 조정 마무리하고 방향 전환까지 좀 만들어가고 있는데, 하나 걸리는 건 이때 좀 갭이 있어요. 갭 상승을 했던 부분인데 요 갭을 좀 메우지 않을까라는 이런 좀 우려가 있긴 합니다. 여기서 갭이 있죠. 요만큼이 갭 상승인데. 이 갭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메워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메워지면은 한 6,000원대 초반, 6,000원 정도까지는 좀 하방 6,100원 정도겠네요. 네. 갭을 좀 메워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소 조금 이제 우려가 된다라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박스권으로 보거든요. 6,000원대하고 7,000원대에서 박스권으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6,000원에 가까워지면 좀 저가 매수의 기회이자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는 영역이고, 반대로 좀 7,000원에 가까워진다면은 좀 비중을 줄이거나 현금 확보를 해야 되는 뭐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DRTI가 이걸 언제 돌파한다 그건 저도 잘 모르겠고요. 대신에 이제 돌파해서 7,000원대 돌파해서 안착하게 되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더 상승 흐름들을 연장해서 갈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활로가 열리는 부분이고, 그랬을 때는 뭐 이후에 뭐 10,000원대나 이런 자리까지도 전고점까지도 또갈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발판이 마련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7,000원대 돌파 이후에 안착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는 이 6,000원과 7,000원 사이에 머물러 있는 부분이고, 7,000원이 저항이고 6,000원을 좀 지지 라인으로 보면서 현재로서는 좀 반등 여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좀 체크해 보셔야 되는 그런 영역인 거지, 뭔가 매도나 이런 부분들을 막 해야 되는 그런 영역은 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샀거든요. 외국인들이 많이 좀 사줬던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반등 나오니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팔고 있어요. 그래서 수량이 많이 좀 줄었습니다. 160만 주까지 좀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 거꾸로 매매하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여기서 매수를 하고 여기서 매수를 많이 하고 여기서 매도를 하고요.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그렇다는 거는 뭔가 이좀 여기서 돌파를 기대했는데 돌파 못하고 떨어지고 반등 나오니까 손절하는 느낌이거든요. 원래는 이 박스권 종목은 하단에서 매수를 해서 상단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해야 되는데, 단타 들어갔다가 뭐 물린 건지 어떻게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파는 좀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좀 그런 매매 형태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시 또 매수나 이런 것들을 들어오지는 않는데, 현재로서는 뭐 6,000원대 정도를 지지 구간으로 해서 반등 여부나 이런 것들 계속해서 좀 체크해 보시고, 여기서 다시 또 외국인들 또는 기관들이 어떤 매수 포지션을 잡아서 들어오는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오늘 좀 기대하기 어렵겠네요. 당분간 계속 매도를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연속으로 하고 있어서 오늘도 어떤 매수 기조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뭐 6,000원대나 이런 밑으로 크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홀드 관점에서의 어떤 반등 여부들
내일까지만 좀 잘 버티면 돼요. 오늘 25일이니까 26일까지만 좀 잘 버티면 그 이후에는 한번 남북 경협주들이 조정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정도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전고점 돌파 시도나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아침 댓글 리딩은 7시 44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시황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과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단타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또 저희가 이제 주식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누구나 다운로드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는데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테마주 검색기는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뭐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 그 다음에 PC 버전은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을 통해서 그날 이제 시장의 모든 테마를 한눈에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날 시장 주도 테마주, 그 다음에 당일 강세 흐름을 보이는 종목을 한눈에 이렇게 좀 파악하기 쉽게끔 만들어 놓은 어플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시게 되면은 주식 매매 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